절기상으로는 벌써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지만 폭염의 기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의 절정을 맞아 피서지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는 합천호. 그 위를 수상스키에 몸을 맡긴 채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며 호수 위를 달리니 더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통통거리며 친구들과 타는 땅콩보트도 더위를 잊기엔 최격입니다. 맨날 더위 속에서 집에만 있다가 나와서 또 이렇게 수상스키도 즐기고 하니까 시원하기도 시원하고 정말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계곡에도 피서객들이 붐비긴 마찬가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장구 재미에 푹 빠졌고 큐브에 몸을 박힌 채 여유도 누려봅니다. 그늘진 곳은 이미 텐트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고 그 안에선 각자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같이 시원한 물놀이를 하고 그다음 동생들과 같이 노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도내 해수욕장에도 절정인 휴가철을 맞아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에 물놀이도 즐기며 여름 바다를 만끽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